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정철이고요. 현재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글 Certified Educator Level 2, 구글 Certified Trainer를 획득을 하였고요. 현재 구글 Educators Group South Korea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G-Suite for Education이라고 작년 11월 26일에 있었던 행사의 첫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국내 최초로 구글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자들의 모임인 구글 에듀 페스티벌을 구글 서울 캠퍼스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이때 약 200분 정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 및 교육 관련 종사자분들이 오신 상태에서 성황리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구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좋은 강의를 해주기도 하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연자분들이 정말 좋은 꿀팁들을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만난 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그 이후에도 활발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 계신 이만수 교수님을 통해서는 저희가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하는 한 좋은 소재를 통해서 올해 초에 그리고 또한번더 워크샵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정말 활발한 활동들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7년 2월 25일 토요일이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구글 서울 캠퍼스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구글 에듀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하는데, 이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정리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작년에 있었던 일부 강의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flipped learning, 즉, 거꾸로 수업을 통해서 미리 학습을 하고 오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은 지난 작년 11월 26일에 있었던 첫 강의를 동영상화한 것이고요. G-Suite for Education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참석자분들은 이 내용을 좀 미리 숙지하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많은 교육자분들이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G-Suite for Education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좀 아시려면 저희가 Google Apps for Work,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Google Apps for Work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G-Suit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G-Suite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중소기업을 하나 차렸습니다. JCP 스쿨이라고 해서 교육 컨설팅을 하는 회사를 차렸는데 자본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나눠주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고객들 상담할 수 있는 이 게시판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공유할 수 있는 캘린더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IT 관련된 이 직원을 하나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월급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고 항상 그 서버가 해킹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모든 서비스를 구글이 갖고 있는 이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제공을 하되 구글은 전면에 전혀 나서지 않는 것이 바로 이 G-Suite for Business 모델입니다. 당연히 Gmail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외부에서는 이것이 Gmail이라는 걸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jcpschool.com이라는 도메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것이 Gmail이구나라고 알수 없지만 직원들은 이렇게 Gmail처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저장, 공유할 수 있으며 뭐 이메일을 쓰다가도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행아웃을 해서 이 화상 채팅과 화상 회의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캘린더나 문서 기능 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결제나 내부 회의 등을 하기에 아주 편리한 환경이 만들어지죠. 가장 매력적인 것은 비용입니다. 6명 이상을 하게 되면은 구글 드라이브를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면서 겨우 1인당 10달러, 약만원 정도니까 매달 6만 원만 투자하면은 방대한 양의 구글 솔루션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약 500만 개가 넘는 기업이 이 G-Suite for Business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보니 이것을 정부 기관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정부 역시도 아주 효율적인 운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는 G-Suite for Government라는 모델을 통해서 무려 45개 주가 이 G-Suite for Business가 아닌 G-Suite for Government 모델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얼마 전에 지진이 한국에서 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난리가 났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 구글에서 서버를 24시간 관리해 줄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메릴랜드 주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수만 해도 5만 4천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들에게 이메일을 주고 캘린더를 공유하며 구글 드라이브로 파일을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이 G-Suite for Government를 이용해서 아주 편리하게 되었다라는 보고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디바이스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액티브엑스를 깔거나 하는 거 없이 스마트폰, 노트북, 아이패드 어디서든지 간에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시면은 똑같은 환경에서 작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보안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지만 이 구글이 워낙 많은 보안 공격을 받고 있다 보니 보안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신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한국의 최고 해커가 삼성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구글로 이직을 해가지고 큰 이슈가 됐었는데,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구글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해커는 이미 구글에 취직을 했다라는 농담도 있어서 그만큼 보안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로그인만 하면 항상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중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에 오류가 생기는 이러한 과정들이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그러다 보니 IT 담당자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깔고 다시 복구하고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들이 생략이 되겠죠. 또한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좀더 자연 친화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종이로 출력해서 봐야 될 것들은 종이로 봐야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모니터를 통해서 충분히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페이퍼리스로는 가기 어렵더라도 레스페이퍼, 어떻게든 종이를 좀더 줄이는 것은 가능해진 거죠. 요즘 이제 미니멀 라이프가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학생들 시험 보고 채점하고 나면 그 답안지들 모아놓기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이걸 과연 언제까지 보관을 해야 될까 싶은데 이 모든 자료들이 전산화, 디지털화되면서 아주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을 할수 있게 됨에 따라서 저의 연구실은 점차 미니멀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G-Suite for Business와 G-Suite for Government 모델이 그대로 넘어온 것이 바로 G-Suite for Education이 되겠습니다. 구글이 갖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 지메일, 드라이브, 캘린더, 그다음에 문서기구 등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것이 입에 이제 잘 달라붙다 보니까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이 서비스를 칭하는데 사실은 구글 클래스룸은 G-Suite for Education에 있는 앱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일단 가장 큰 장점은 공짜입니다. 비즈니스나 거버먼트에서는 돈을 내야 되지만 학교 교육 목적, 즉 비영리 교육 단체는 완전 무료고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콜라보레이션이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디바이스를 이용하든지 간에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G-Suite for Education이 무료고, 그리고 무려 모든 학생들에게 구글 드라이브를 무료로 무제한을 제공하는데, 이게 과연 구글 정책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만, 저희가 도움말을 통해가지고 읽어보면은,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교내 연구비를 통해가지고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교내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은 무료로 제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학교 환경에서 이 구글의 앱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편하게 그리고 창의적인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해진 것이 바로 이 G-Suite for Education이죠. 자, 저희 학교도 이걸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도메인 세팅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요게 사실 30분 정도면 끝나는 과정인데,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로서는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저희도 거의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좀더 편하게 공유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작년도에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일단 도메인 세팅이 완성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의 학교 도메인, 저 같은 경우는 dent.dku.edu 앞에 아이디를 붙여서 그 아이디로 지메일에 로그인을 하면 이처럼 지메일 환경 속에서 학교 메일을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클래스룸, 그러니까 즉 강의 이 매니지하는 시스템이고요. 방 안에 들어가게 보면 교수님들, 학생들, 교사들 이렇게 리스트로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편에서는 자기가 듣고 있는 과목들이 쭉 정리가 되면서 뭐 숙제를 해야 되는 날들이 다가오면 알림,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대세는 거스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대학의 100위까지 대학 중에서 80개 대학이 G-Suite for Education으로 완전히 넘어갔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들이죠. 8개의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7개가 G-Suite for Education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동대가 최초로 도입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2016년도에 공식적으로 기존의 서비스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그 플랫폼을 그대로 지금 검토 중이고요. 고대 그리고 연대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 전국에서 많은 학교들이 이 G-Suite for Education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갖고 있는 모토는 More Teaching, Less Taking입니다. 이 번거로운 자료 정리, 그 다음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켜야 되는 어려운 과정들, 학생들과의 교류를 좀더 친밀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이 구글이 해결해 줌으로써 선생님은 좀더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G-Suite for Education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이 주소를 참고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학습센터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저희들처럼 구글 서티피케이션을 받은 에듀케이터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에듀트레이닝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를 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좀더 많은 활동 그리고 좀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저희가 오피셜하게 사우스 코리아 유지 저희가 모임을 리드하고 있고요. 현재 공식적인 홈페이지는 따로 없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GG 사우스 코리아를 통해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시작은 이렇게 작은 방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싱가포르에도 저희가 가서 직접 많은 연구자, 교육자들과 함께 교류도 하고 왔고요. 그 인연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총 담당인 필립 탐포코 선생과 함께 작년에는 강의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G-Suite for Education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들이 좀더 네트워킹을 잘 하실 수 있고 또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창의적인 결과를 얻으시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이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